어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은 배우 오드리 헵번을 닮았습니다. 막내 아들이 지어준 별명입니다. 단지 외모가 닮아서 어머니의 별명이 오드리 헵번일까요? 오드리 헵번 같은 경우는 늙어도 자기가 늙은 모습 자체를 아름답게 과시하면서 선하게 평화를 유지하면서 돌아가신 분이고,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주름살 하나하나 늘 생기는 것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여배우로서 인생을 살다가 돌아가셨다. 볼 때 나는 전자이어야 한다. 우리 엄마는 그럴 자격이 있다. 왜냐면 그 모진, 그 험난한 길을 견디셨으니까. 아들의 모질고 험난한 길을 함께 걸어준 어머니. 어머니가 있었기에 숱한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그룹 부활의 리더 김태원은 이름처럼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늘 아들의 가시밭길 위에서 울타리를 자처했던 어머니 이용옥 여사. 그냥 누구한테 네 얘기 들으면 좋아가지고 그런 게 얼마나 내가 행복해요, 그죠? 정말 행복해. 행복해. 가장 내가 뭐랄까 행복했다. 작곡할 때 가장 그 생각나는 거. 내가 다가가고자 하는 장소예요. 시공이에요. 아들의 창작의 모태엔 1972년 순수한 어린 태원이와 어머니가 있습니다. 젊음과 뜨거움의 현장, 거제시 세계해양조선축제 락페스티벌 현장에서 전설의 록그룹 부활을 만났습니다. 80년대 신하위 백두산과 함께 인기를 끌었던 록그룹 부활. 김태원은 지난 27년간 부활을 이끌어온 리더이자 기타리스트입니다. 부활의 음악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세상 밖으로 드러낸 김태원. 대중들은 그런 그를 멘트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살아오신 인생에 굴곡이 많았는데 그 어려움을 정말 이겨내시고 진정 부활하신 건데 그런 과정이 너무 대단하고 존경스럽고, 그래서 저도 그분의 인생을 담고 싶어서 부활을 좋아하고 태원님을 좋아하게 됐어요. 사랑의 아픔도, 음악의 외로움도, 사람들의 무관심도, 지난 수년간 그가 겪은 모든 것은 음악이 되었고, 음악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수없이 무너지고 무너져도 김태원을 일어서게 한 힘. 그에게 음악은 삶의 전부였고, 그의 음악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힘, 에너지죠. 감성. 분명히 자기 후세에게 물려줘야 될 첫 번째 유산, 감성. 제가 어머니한테 받은 감성이죠. 삼남 이녀 자식들 모두 시집장가 보내고 집엔 부모님 두 분만 사십니다. 집안 곳곳에 눈에 띄는 건 삼남이녀 중 셋째, 막내 아들 김태원의 사진과 트로피입니다. 늦음하기 효도를 한다는 말을 어머닌 막내 아들을 보고 실감합니다. 어머니는 가장 마음에 드는 막내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하셨습니다. 아니 팬이 이 사진 이거 김태원 똑같잖아요. 이거 난 돌면 너무 또 팬이 이걸 보냈어요. 이거를 똑같죠? 네. 고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하겠다고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던 아들 태원이. 지난날의 아들을 생각하면 어머닌 지금 이 행복이 꿈만 같습니다. 고생고생해서 이렇게 되니까 너무 모든 분한테 감사하지요.
이게 동네가 돼서 바쁜 스케줄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보는 것조차 힘들지만 아들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막내 아들이 어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이게 이렇게 만나기 힘들었어요. 누구 있어요 집에? 어떤 거? 작곡. 아 상장? 어, 아니 그 트로피 이렇게 들었어. 아 그거 사진? 아, 아니 사진 말고 트로피는 어쨌냐고. 트로피? 우리 엄마가 저 트로피를 가장 좋아하는데 내가 그 선물이 또 하나 차에 있는데 하나 갖다 드릴게. 어저께 뭐 하나 탔는데. 가져와. 아니 어. 근데 그건 어쨌냐고. 그 대상 탄 거. 어디 있는 거야? 작사 작곡상 탄 거. 아 그 트로피? 그게 다리가 아파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어머닌. 당신의 이야기를 살갑게 들어주는 막내 아들이 올 때가 행복합니다. 진짜 방송에 가져가서 그 몇 장 갖고 갔었죠. 이 사진을 얘기한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사진. 어? 아버지. 그러니까 이 사진 난 너무 마음에 드는 거. 이 시대 그 담배 들고 아들이 온 김에 어머니는 옛 추억들을 꺼내 놓습니다. 또 하나 있어 이거. 뚜껑이가 생겼잖아요. 그죠? 너무 귀엽게 생겼어. 우리 형하고 너무 다르게 생겼잖아. 이목구. 돌연변. 정상이고 비정상이야 지금. 위로 두 형제가 태어나고 형들에 비해 튼실한 아들. 셋째 태원이가 태어났습니다. 잠들기 전 머리맡에 빵을 놓아야 잠이 들던 울보 막내 아들 태원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아버지의 사업이 흔들리면서도 어머니는 형들이 다니던 사립초등학교에 태원이를 입학시켰지만 태원이는 좀처럼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학교와 담을 쌓았습니다. 계속 빵점 맞았잖아. 빵점. 5점도 아니고.